뭐, 꺼졌다가 켜지는 거는 네. 메모리 접촉 불량일 수도 있고요. 네. 가볍게 메모리부터. 이거 나사가 또 들어있네요. 뭐예요? 뭐지? 이건 어디서 빠진 거야? 뭘 푸신 거예요? 이런 나사가? 아, 요거네. 요건 아닌데? 여기를 한번 풀었었거든요, 이거를. 이걸 풀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빼려고, 그래픽 카드를 빼려고 하다가 너무 자세가 안 나오니까 이걸 한번 뺐었는데, 써멀그리스도 떼니까 보이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대로 꽂아놓긴 했는데. 사고를 크게 치셨네? 아, 그냥 처음부터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간단한 걸 수도 있어요. 일단은 네. 메모리를 제가 하나 꽂고. 메모리 접촉 불량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 있나? 아, 그게 뒤집어져 있네요. 이건 못 뺐다고요? 네, 결국 못 빼고 여기까지 분해를 했다가 아니, 제가 이거 못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거 뺀 것보다 이게 훨씬 쉬운데? 이거를 누르려고 하니까 뭐 피스가 잡고 있는지 아예 안 빠지던데요. 피스가 당연히 잡고 있죠. 네. 피스 풀어야죠. 이게 어디까지 가버린 건지 모르겠는데, 상황이. 이사해서 안된 거면은 네. 그냥 메모리만 뺐다 꽂았으면 됐을 건데. 아, 그래요. 쉽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려다가 제 괜히. 아, 그렇게 빠지는구나. 이게 원래 들어가 있던 건지 우리가 빼면서 들어간 건지 모르겠네. 네. 사양은 모르시죠? 사양이요? 네. 네, 사양도 친구가 맞춰준 거라. 켜보세요. 네. 버튼. 이게 지금 비프음도 안 들리는 건가요? 네. 이걸 만졌으면 안 됐는데. 혹시 이거 이 이거를. 상태에서 어떻게 뺐어? 이 상태에서 빼기 엄청 힘들었을 이 텐데. 아래 무슨 이 아, 나사 손이 안 들어갈 텐데. 이거랑 이거 두 개를 제가 분리를 한번 했었어요. 두개다 만들었어. 두개 다예요? 원래 컴퓨터가 켜지면 비품이 났었어요? 네, 원래는 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이거 CPU 만지고부터 안난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사하기 전에는 아까 말한 증상으로 이제 리셋이랑 전원을 바깥 낀 다음에 켜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용하고 그래서 이사 오고 나서 연결해 보니까 아예 안 켜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충격을 좀 먹었나? 그랬을 수도 있고 제가. 일단 메인보드를 초기화 한번 해보고요. 네네. 아, 초기화 해가지고 되면 참 좋은데, 안 되면 네. 좀 머리가 아픈데? 그럼 다시 다 분해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이게 뭐 부품 하나만 사서 이게 고쳐진다 그러면 제가 뭐또살 건데 제가 각이 아예 안 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뜯었던 건 이거 두 개입니다. 얘를 빼려면 원래 보드를 빼야지 뺄수 있어요. 아, 이 그래요? 상태로는 너무 위험해서 안 빼요, 이렇게는. 보드에 손상이 갈수 있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안 들어갔을 텐데. 네, 좀. 이제 정안 되면은 컴퓨터를 하나 구매하면서 이런 부품들만 이제 중고로 올려버리라 하더라고요, 친구가. 근데 이제 어디까지가 고장난지 그런 걸 모르니까 이거 한번 살려보려고 이제 먼저 시도해보고. 안 만지고 갖고 왔으면 내가 좀더 희망적일 텐데, 이게 만진 건 어디까지 만졌는지 제가 판단이 안 돼서 지금 어디까지 만지신 건지 말을 들어도 네. 알 수는 없어요. 뭐 이거 하면서 뭐 다른 데도 손상이 가버릴 수 있으니까. 그쵸. 보통 이거 뜯어내면 이 CPU까지 뺐어, 혹시? 아니요, 그건 안 뺐습니다. CPU는 안 예. 빼셨고, 그나마 다행이다. CPU는 안 빼고, 이 아래 손 넣어가지고 저 나사 푼 다음에, 요거만 빼니까 이제 써멀그리스 발라져 있는 거 확인하는데 그냥 그대로 옆에 뒀거든요. 안 되네. 초기화해도 안 되네. 아, 그러면 뭐 갔나 본데. 사장님 그 그래픽 카드도 안 된다는 소리는 요게 문제는 아니죠?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Z370. 자, 370이면 뭐냐. 보드를 봤을 때는 CP가 좀 좋은 걸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얘는 빼서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거 왜, 저도 쓰던 건데. 네. 아니, 친구가 너무 쉽다 그러는 거예요. 가져갈 필요도 없다고. 네가 할수 아는 있다고. 사람은 쉽죠. 이거를 어떻게 빼지? 그러면서 도저히 안 빠지니까 이제 이거를 드러낸 거거든요. 근데 사양이 빼는 거 보니까 너무 쉽네요. 그 정도까지 할 거면은 그냥 친구가 야, 만지지 말고 그냥 가져가라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결국 분해하고 말았어. 역시나 안 되네. 그러면 이제 CPU 빼야 되네. 요 그림까지는 제가 봤습니다. 근데 CPU를 건드리지는 않았거든요. 8400이구나. 8400이면 내장 그래픽 있는 모델이네. 괜히 제가 손댄 게 고장냈을 아니, 것 이사를 했는데 왜, 아니, 이렇게만 뺐다고 고장이 나진 않아요. 이렇게까지 이걸 뺐냐, 안 뺐냐가 중요한데. 네. 피스가 굴러다니고 이러는 거 보니까. 피스는 도대체 어디서 날 수가 없어. 아, 케이스에서 빠졌나? 케이스 좀 위쪽에서 빠졌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모르겠어. 같습니다. 핀이 손상이 되거나 그런 것 같진 않고요. 네. 부팅 됐어요. 그죠? 네. CPU는 이상이 없다. 네. 램 2개 다 꽂아보자. 보드가 상했을까요? 그럴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다시 꽂으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마지막 희망입니다. 네. 네. 켜져요. 켜진 거예요. 그래픽도 나오고 메모리도 나와요. 메모리, CPU, 그래픽카드 일단 되는 거고. 네. 보드밖에 없네. 그러니까요, 제가 많이 자, 부족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혹시 이것도 한번 체결하기 전에 먼지 한번 불어 주실 수 있을까요? 스모를 너무 많이 발랐어. 핀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아, 와서 분해 봤는데 보드가 나간 것 같아. 됐다. 됐습니다. 됐어요, 됐어. 체조립 하니까 된다는데? 메인보드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은 화면 나왔어요. 이런 경우 간혹 있어요. 아, 그래요? 사장님, 제가 그때 전원을 이제 리셋이랑 바꿔끼긴 했는데, 네. 혹시 다시 되는 거면은 정상적으로 혹시 껴주실 수 있을까 해서. 이건 저항인데 네. 굳이 달 필요 없거든요. 네. 어차피 팬 속도가 조절되는 거라서. 네. 이거 흰대로 이사 오실래? 아, 아니요, 아니요. 저 용당동에 있는 어. 예, 그쪽으로 왔는데 이제 그 컴퓨터 잘 고치는 데가 이쪽이라고 주위에서 알려주셔가지고 주위에 누가 알려줬어요? 신대사는 형님이 한건 아, 여기서 신대. 예. 아니, 여기서 빠진 것도 아니네. 난이 나사의 행방을 모르겠어요. 저거요. 이 나사의 행방, 이 들어갈 때, 이게 컴퓨터에 쓰는 나사가 아니라서. 예. 부팅을 할때 마우스랑 키보드를 꼭 꼽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안 꽂으면 안 꽂힌다고 나오니까. 아. 아, 스위치 한번 켜보시죠. 네. 안 돼요? 다시 한번. 안 되네? 아까 됐었는데? 살짝 그런 거 아니야? 그러네요. 스위치가 좀 상태가 안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일단 화면은 나오네요. 부팅은 됐고. 되네. 감격스럽네요. 이 CPU 나오잖아요. 8400이고 16기가네. 그래픽카드 10603기가. 250기가. 감사합니다. 아.
세워서 한번. 자, 세워서. 됐네, 됐어. 오늘 이렇게 하나 살렸구만. 산 지 한 6년이 넘어가지고. 네, 오래됐더라고요. 17년도에 네. 사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게 문제입니다. 아우, 힘들다.